안녕하십니까. 돈관 남자 주튜브입니다. 오늘 그 고모랑 유리누나랑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구찌랑 호동이랑 오랜만에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애견 카페도 좀 가고. 응? 아이 좋아. 누나랑 고모 온다니까 정원이 또 지금 뭐 분주하게 갑자기 또 청소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리 해놓으라니까 저. 아유 정원 씨 갑자기 이렇게 또 부랴부랴. 응? 아 왜 청소한 척을 하세요 또 이렇게. 아, 아, 거죠. 엄청 부랴부랴. 정말. 아, 정말. 어머. 언제 이랬다고, 어머? 나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데. 아, 창 엄청 많이 자. 아, 일도 안 하고 이제 등골 휘는 거 같아. 열심히 열심히 했구나. 아이고, 그쳤어. 그쳤어. 아이고 뭐냐? 아유, 귀여워. 호동이 안녕. 아 구찌 싫어하거든. 호동이를. 어떡해. 아유 고모한테 가려고. 아이고. 왜? 아니라고. 지금 호동이 무섭대. 아 호동이 무섭대. 귀여워. 아 호동이 싫어. 아, 귀여워. 나 호동이 싫어. 아니 옷을 이렇게 이쁜 옷을 입혔어. 아 목도리 너무 귀여워. 진짜 이쁘다.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너 비싼 가구 샀네. 이게 지금 얘가 누나랑 고모 온다고 치우는 척을 한 거예요. 뭘 치우는 척을 해? 너 혼자 있어봐. 얘 평소에 안 이럽니다. 뭘 쓰레기통이지 네가? 뭘? 내가 널 모르냐? 쓰레기통이지. 털이 아시잖아요. 이거 야. 진짜. 내가 옛날에 제 영상 찍을 때 봤어? 못 봤지? 세상에 나는 털이 나 우리 집에 털이 없거든. 어, 거기 영상 찍을 때 내 얘기했잖아. 우리 식구는 무모증 환자야. 어, 우리는 무모증이야 거의. 어? 털이 없어. 여기는 털밖에 신났네. 없어. 털밖에. 신났네. 아니 호동이 털에서 오빠 털을 막 잡아낸다니까요. 아 진짜? 그 정도야? 호동이 털 사이에 오빠 털을 보통 이제 사람 옷에 개털을 떼잖아요. 근데 이제 호동이 털 사이에서 오빠 털을 막 찾아. 야 심하다. 털이 막 박혀 있어. 심하다니. 그 조동아 심하다니. 누나. 심해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알죠. 좋은가 봐. 누가 와서. 아예 지금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이거 뭐 호동이가 없으면 나한테 와. 야 그래 누나도 지금 좋은가 보다. 왜냐면 보통 구찌 누나한테 안 가잖아. 안 가지. 근데 호동이가 와주네. 못 살겠으니까. 고마워. 안 들려. 고마워. 안 들린다고. 고맙다고. 안 들린다고. 뭐 있지 안에 기가 막히네. 이거 귀는 안 들려도 코는 기가 막혀 얘가. 뭐가 있을까? 응? 제 보따리야. 야. 야 이틀 동안 쓸 보따리야. 고모 내 어디 가길래 구찌를 이렇게 맡아달래? 양평. 양평? 아 좀 멀리 가. 가서 안 와도 돼. 어? 난 진짜 구찌 보고 있는 게 행복이야 진짜. 야, 나 1박 2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짧아. 하루만 봐줘. 한 일주일은 가야지. 진짜 구찌 진짜 맡을 만 나지. 그지. 얘는 지금 밖에 내어놔도 누가 주워가면 바로 키운다니까. 진짜로. 구찌는 진짜 3마리 4마리도 키워. 호동이는 사실 밖에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호동이 주인 찾아줘. 근데 구찌는 데려가. 구찌는 데려갈 것 같아 진짜. 외출도 안 시킬 거야. 이게 외출도 안 시켜. 야, 누가 찾아갈까 봐. 아이고 지금 질투 안. 어떻게 이렇게 이뻐. 와 진짜 이쁘다. 와 누나가 구찌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진짜 호동이한테 이렇게 먹어. 애를 쓰는구나. 먹어. 아유. 넌 뻥튀기라고 안 먹니? 호동아 누나 많이 사랑해줘. 얘 지금 여기 밥에 관심이 있어. 구찌 밥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니까 너 호동아. 밥 굶기니? 어? 저 청춘을 어쩔게요. 청춘을 돌려다. 내가 시집을 안 가도 그래 뭐 팔자는 어쩔 수 없다 싶어. 근데 아니 연애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아깝잖아. 인생이 아까워. 불쌍해. 오늘...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뭐 걔들 연애는 하겠지 이러잖아. 개코나 연애는 무슨 연애. 너 오늘도 네가 영상 찍자가면서 지금 귀한 시간 빼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데 맞지? 어? 아, 일해야지. 이거 내가 매출을 좀 깎았네.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없어. 아 진짜 어떻게 운명인 거요. 어머. 그러니까 불쌍해. 운명인 거요.
짠해 짠해. 근데 고모 오늘 좀 참어. 왜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 아니 사실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원이 앞에서. 그냥 사실이니까 다 알 텐데 뭐. 아, 그냥 좀 못 살게 그러냐? 그래. 너 천연이야 오빠 천이. 진짜 심했어 오빠. 야 네가 시작했어. 나 그래. 내가 거짓말했어? 아니 오빠. 내가 거짓말했냐고. 아니 오빠가 더하잖아요. 뭘 더해 더하긴. 고모가 제일 심해. 내 정도까지 아니야. 네가 더해. 고모가 제일 심한 거지 뭘. 그거를 전. 뭘 그거를. 꼭 그냥. 그래. 지금도 이거 찍고 있는 건데 고모가 지금 전국에 지금 자기 딸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찍혔는데 그래 그건 그래 사람 다 나쁜 사람. 미안해 어? 이래서 믿고 조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조시다 보니까. 고모 그 양평은 친구들이랑 가는 거? 그지. 아 친구도 만원 이날 때까지? 난 친구 한 명도 없는데. 제 친구가 없어. 아니 이제 고모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이제 68이지. 68이? 68? 어. 왜 이렇게 친구가 많은 건데? 보통 그 나이 때쯤엔 아니다. 최씨 정정하네. 야, 정정해. 정정하지 그럼. 정정이란 단어를 지금 어디다 갖다 대. 야, 근데 진짜 68인데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아다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언제 만난 친구지? 초등학교 친구. 어? 여기 여주.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만나는 거야? 그러면 넌 없냐? 초등학교 친구? 아, 그 적당히 초등학교 친구 아니야? 아, 그렇지 맞지. 근데 그치 나도 걔랑 그, 너도 70 넘을 때까지 아마 만날게요. 만나기 만나는데 보통 이제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래도 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만나. 아 나이 들어서도? 어. 오 와. 여자들 더 잘 만나. 진짜 고문 잘 살았다. 누나. 난 인생도 못 살았어. 얘 일하느라고 지금 친구도 하나도 없어. 아유. 모임도 하나도 없어. 막말로다가 고모도 애 둘 키우고 일하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친구 있잖아. 나 정원이 있잖아. 야, 정원이가 좀 있어봐 너랑 안 놀아줘. 왜요?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너랑 놀아주겠니? 어? 왜 정원이 놀아줘. 꿈 깨. 놀아줘. 야, 근데 고모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살았다. 아니, 친구들이랑 되게 자주 놀러 가는 것 같아. 잘 살았대. 내가 뭐가 돼? 아 진짜 잘 살았어. 아니 친구 많아? 아니야 저도 없어요. 쟤도 한 있긴 있어. 서울에 없지 나는. 어 쟤는 부산에 있지. 난 애들이 다 시집 갔어. 다 애엄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애를 좀 키워놔야지 누나를 좀 만나주는 거지. 아 쟤도 없어 얘는. 어 좀만 더 하면 좀 얘 자리 잡겠지 이제 회사. 언제 세월에? 아유 잡아 걱정하지 마. 그렇대. 이게 어떻게 해? 지금 68이야 이게 지금. 딱 내가 얼굴 안 나오게 할 텐데. 어머, 나 왜 그러니? 이게 어떻게 68이야? 봐라, 저. 아유, 아 진짜 뭐가 살이 쳐져 이게. 공개하면서 다들 깜짝. 야. 오 이쁜 얼굴이 아닌데 참 이쁘다 이쁘다 하다. 근데 누나는 진짜 그 나이로 보여. 참 너무한 거지. 어, 이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고모도 참 이게요. 동아, 아, 그거 엄마 어디 있어? 어딨니? 응? 응? 데리고 와라. 그것도 뭐야? 커피야. 커피야? 야, 너네 둘이 너무 많이 닮았다. 너. 맞아. 그래, 맞아. 둘이 닮았다더라. 아니, 정원이 나랑 멀리 떨어져 앉아. 아, 정원이는 화장을 했잖아. 왜? 나도 했어. 왜 됐어? 좀 진하게 해봐. 아, 나 진하게 하면 안 돼. 나이 들면 화장 진하게 하면 안 돼. 어, 그럼 고모가 뭐가 돼? 고모 지금 이쁘게 화장 잘했는데. 나이 들수록 화장을 몇 개 해야 해. 아, 맞아요. 왜 이렇게 남성스러워? 그래, 나도 얘 연하게 했잖니. 누가? 화장. 긁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아, 고모 긁으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긁으면 나올 것 같아. 다른 할머니보다 얘 약하게 했어. 얘. 그래, 약하게 한 거야. 둘이 광대가 좀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얼굴 형이. 어, 그런가? 얼굴 형 때문에 그래. 나는 눈매랑 이 콧매도 약간 닮은 것 같아. 내가 코가 더. 얘는 코가 뭉뚝하지. 뭉뚝한데? 저도 뭉뚝해요. 지금 화장해서 그렇지. 아니야, 얘는 더 뭉뚝해. 난 자동차 콘데. 근데 언니 그 머리 길 때 진짜 나 난 줄 알았어. 한 3년 전 영상인가?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 유리 씨 왕년에 인기 기가 3년 막혔어. 3년 전이 언제지? 그러나 우리 유리 씨는 사실 지금도 저한테 사람들이 DM 보내고 메일 보내는데
아니에요, 저 요즘 늙었다고 많이 와요. 지금도 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메일이 오고 DM이 오는데 50 아저씨가 어제 네가 더 나빠졌잖아. 왜 내가 왜 나빠? 내가 버린 거야? 너 맨날 나빠 너는. 왜? DM 오는 거는 좋은데 다 50대 아저씨. 그럼 뭐 왜 그래? 50대 뭐 어디 어때서? 그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 군대 만나기 싫다 그래. 근데 그래, 아유 이해한다. 내가 나도 그래 이왕이면 좀 그래도 한 저기 세네 살 많거나 동갑이 좋지. 아유 여기 아니다. 욕심 없다. 그래 이해해. 굿즈 너 사과 먹고 싶어? 굿즈는 사과 먹지. 호동이 안 먹네 저런 거. 지금 아주 호동이 안 먹지. 자리 잡고 있잖아. 우리 정원이는 사과도 잘 깎네. 쟤 그거 못하잖아. 나 여기에서 쟤랑 감자 칼로 하자. 감자 칼로. 감자 칼로 하면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데. 맞아. 진짜 잘했어. 감자 칼로. 난 감자 칼로는 다 해. 아유 저기 먹을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되지 뭘. 어우 쟤는 한 번도 안 끊기고 잘한다. 다음날 정원이한테 저기 살림 배워야겠어. 저기 지금 살림 배우는 게 먼저 아니잖아. 살림을 배워야지. 고모한테 배워도 충분해. 그거는 고모한테 배워도. 그치 줄까? 줄까? 알겠다. 잘 먹어 사과. 어머 사과 먹었어요? 먹었어. 그렇게 주면 시켜버려. 그렇게 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대고 있어. 아 맞네. 아 귀여워. 그러면 지붕을 먼저 이렇게 쫙 빨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얘. 왕자님 같다 진짜. 맞지? 너 이 미용값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이거 고모가 다 자르는 거 아니야? 내가 미용 시키잖아. 이봐. 저 귀 봐, 귀. 호동아, 이리 와. 호동아. 왜 그래? 미안해, 이리 와. 아니야, 쟤 물 마셔야 돼, 물 마셔야 돼. 물 마시고 하는 거야. 물 마시고 하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항상 귀여워. 항상 이렇게 화장실 가서 산대, 거기. 오줌도 항상 이렇게 화장실 가서. 야, 거기 아니야. 아, 왜 거기다 싸, 저기. 아우, 진짜. 할아버지가 자기 진짜. 오줌도 밟고 그러는 거지. 어? 아 진짜 할아버지 진짜.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 가서 싸는 게 기특해. 그렇지. 아 똑똑해요. 거기서만 싸면 물로 싸면 되잖아. 그래. 뭔 걱정이니. 밥 먹어 가자 이제. 그래. 배고프다.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야? 브레이크 타임. 아이고. 그럼 뭐 먼저 사러 갈까? 우리 에어프라이기 사야 되잖아. 맞아. 정원이가 에어프라이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살림꾼이다 얘. 살림꾼이야. 누가 그거 사달라 그러니. 아니 군방 같은 거 오빠가 엄청 좋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 딱 살집 넣어서 하면은 탁 열리잖아요. 나도 좋아하는데. 와. 나도 좋아해. 언니 제가 해드릴게요. 와. 엄마 나도 좋아한다고. 아니 제가 짜지잖아 엄마는. 그래. 에어프라이기 하나 사주면 돼. 에어프라이기는 무슨. 아침에 에어프라이기 없어? 아니야. 아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살 때 같이 살까 봐. 나도 좋아하거든. 내가 해줄게. 에어프라이기 해줄게. 나도 좋아해. 그치 백화점 갈까? 갈 거야. 에어프라이기 사러. 너무 왜 이렇게 예쁘냐. 미쳤다. 언니 너무 예뻐. 아 갑자기 비가 왔어? 어? 내 마음 같네. 언니 목소리 어떡해. 그러니까. 야 이름을 바꿔야 돼. 어떻게로. 왜? 왜 저래. 그냥 유리 누나 입꼬를 어떡해야. 아이고 너 어떡하니. 아이고 얘 목소리 어떡해. 아이고 얘 일하는 거 어떡해. 아이고 그게 추위기 들어와. 저게 참 좀 그렇다. 야 구자도 출세했다. 야 백화점 이렇게 유모차로 다니고. 아 귀여워. 백화점 이렇게 유모차로 다녀야 되는 거 원래가? 응. 페이지 안에다 저거 아니면 이거? 머리가 덮이는. 머리가 덮이는 게이지. 이렇게 덮여야 되는 게 이게 그거구나. 식당에서는 덮어줘야 돼. 보면 알다시피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한번 참전하셨잖아요. 그렇지. 야 할아버지가 이걸 보면 진짜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많이 좋아해. 아니야 할아버지 안 좋아했어. 아니 할아버지 좋아해. 할머니가 안 좋아해. 할머니가 엄청. 아 할머니가 안 좋아해. 할아버지 엄청 좋아해. 진짜로? 응. 아닌데 할아버지도 막. 그래서 강아지 길렀었다니까. 그래? 너 태어나기 전에. 신났네 오늘 그냥. 진짜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어? 와. 야, 이게 웃을 수가 없겠네, 이게. 뭘 이렇게 봐. 오늘 구찌랑 같은 제품 사러 왔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지금. 예? 네? 이제 고르면 되나요? 고르면 되죠. 딱 그것만 고르세요. 아니 몇 개 고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딴 거 한 개 고르세요. 뭐였죠?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하나만. 비싸긴. 너무 비싸지. 이게 메이커가 저 하나도 없어? 아니지. 여러 개 있지? 네. 많아요. 태팔도 있네. 태팔도 있고. 뭐가 좋나? 새보다 많지가 않네 종류가. 에어프라이기가. 굿즈야 뭐 사야 돼? 아 귀여워. 굿즈야 뭐 사야 돼? 먹을 거 사주세요. 어? 먹을 거 사주세요. 아이고 먹을 거 사줄까? 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막 진짜 이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아 진짜 이쁘게 하던데. 요걸로? 네. 이게 크기도 크고 어. 많이 들어가고 어, 그래. 신형에다가 네. 그래 그래 가지는 거 이거 도깨비 방망이 사고 싶더라고 오빠. 아. 어, 채소도 좀 갈아주고 어디서 사? 돼. 있으면 편하잖아. 손님 많이 하는 사람은 저거 있어. 맞아 맞아. 그러기에는 하루에 한 끼 해먹을까 하던데 부직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야 너 한 끼 만드는데 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채쳐가는 줄 아냐? 아. 너 얻어먹기만 하면서 아.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 만들려봐. 두 끼는 해야지. 아, 유모차가 이게 엄청 필요한 거였네. 어? 아씨. 아 고마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어 이거 하나 사야겠네. 내가 개모차 이거 난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오빠, 필요한 거였구나. 짐 많이 들어가네. 그럼 쏙 안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 사야겠어. 아유 개모 좋은 거였어 개모차가. 난 이렇게 쓸 줄 몰랐네 이게. 우리 개모차 먼저 내려갔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반대편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볼 때마다 난리가 나네. 인기도 많아 우리 애기.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귀여운 건 처음 본데. 아 진짜? 굿즈 보면서. 아니 오빠 자꾸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왜 호동이 천뚜꾸러기 취급해요. 굿즈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 이게 많다니까. 와. 굿즈 데리고 다닐 맛이 있네. 어 요 맛에 백화점 오는구나 굿즈 데리고. 아 주말에 문 닫았네.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나를 잘못 잡았어. 어? 대체 언제까지 이거 무슨 뭐 2주차 때 4주차 때 이거 주말에 문 닫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도대체 엄청 불편하다 그죠? 엄청 불편해. 아 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거 그건 거 같아. 무슨 말인지 검색할 그게 없었어 그죠? 어 아, 맨날 그건 어떻게 다 야 우리 알지 올 때마다 주말에 문 닫아가지고 창 못 보는 거. 아 너무 불편해 이거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굿즈야 문 닫아서 주말이라고. 어머 보니까 지금 이 굿즈 데리고 다니는 거 엄청 자랑스러워하던데. 우리 유리 씨 어릴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안 데리고 다녔어. 왜? 언니 어렸을 때 하얗고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왜 안 데리고 다녔어? 나 간다. 송민이가 진짜 잘생겼어. 아 역시 또 남아선호 사상 또 아니 아니 남아 나 그런 거 없어. 에헤이 어렸을 때 손님이가 진짜 잘생겨 어디든지 가면 아 진짜? 지금 굿즈 보고 막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잖아. 아, 그랬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쟤는 쳐다도 안 봤어. 존재감이 없었어. 진짜야 진짜 그랬어. 제가 인정하잖아. 어 인정이 아니 인정 인정이 인정이 사람들이 여자인 나보고 이쁘다 안아주고 어. 와 잘생겼다 응. 막 이랬거든. 동생만 막 잘생겼다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자라면서 어 이제 갇힌 거구나 이제 자라. 자라면서 이제 이게 막히더라고. 어. 서서히 그게 어디요? 어. 누나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지금 이 회사 일했던 거 지금까지 읽어온 거 다시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 그냥 지금 행복해. 나 그냥 죽을 거야. 난 그거 또 알아 못한다. 진짜로. 호동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지하상가는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밥 먹어도 된대. 어 도저히 여기서 자리 같이 앉는 거는 어 힘드네. 네, 주말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맛있니? 김치향 만두. 난 정말 칼국수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맞지? 베테랑 칼국수. 맞아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이렇게 자리가 났다 다행히. 솔직히 말해서 굿즈 아니었으면 원래 고모랑 정원이랑 못 만나는 거였어. 왜야? 원래 고모가 너 결혼하기 전까지 안 보려고 했거든. 안 보지? 안 보지.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고모는 그거였어. 이걸 미리 봐놓으면 또 얘가 뭐 신경 쓰일 거 아니냐. 뭐 내가 생일날이나 내가? 어. 그러니까 너가 아, 너가 신경 쓴다 이거야. 생일날이나 명절날이나 무슨 날이나 다 신경 쓰일 텐데. 아 제가 부담될까 봐. 어.
그래서 아 그러냐고 했는데 그때 고모가 오른쪽에 이렇게 굿즈 맡길 일이 있어가지고 굿즈를 맡기는데 이제 야 그래도 내가 얼굴도 안 보고 굿즈 맡기는 건 좀 그렇다.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보게 된 거였거든. 아, 참고로 네. 또 아드님이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죠? 7년째. 근데 한 번도 얼굴 안 보셨다고. 얼굴 안 봤지. 대단하다. 아니 결혼하면 볼 텐데 뭘 미리 봐. 그치 그치. 뭘 미리 봐가지고 스트레스 주고. 어. 정원이 자꾸 이렇게 가르쳐도 조시오 그래 또. 피곤하네. 저것도 공차 먹는다고 또 저거 밥도 안 먹고 저거 아유 정말 아유 엄청 눈치 봐. 유리씨 뭐 케이크 먹을래요? 빵 먹을래요? 아유 아유 그렇게 딸리면 왜 저럽니까?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내가 났어? 어떤 물어봐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마. 내가 났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집 꼴리는 대로 안 하네. 뭐 먹어라 뭐 해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안 묵는다네. 아우 진짜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해산들다 해산들어라. 그만 짖어. 야 굿즈 한 번도 안 짖잖아 굿즈는. 얘는 확실히 애가 이 교양이 있어 교양이. 왜 그러냐. 구우는 떡은 또 다르지. 고모 아무 말 하지 마. 저기서 만약 고모가 떡 좀 먹어 해봐. 저 저것도 안 먹는다 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거 다 내 거. 아까 안 먹더니만은. 아 정말 까다로워. 왜 이렇게 또 남에게 예뻐해 또. 쟤는 내 새끼인데 나한테 안 오잖아. 똑같네 고모가 이리려나 대하듯 자기도 자기 새끼 저렇게. 아이고 부치 좋아요 우리 자 너무 좋아요. 응?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리윤아와 고모와 정원이와 함께 쇼핑해봤고요. 지금까지 시간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